후덕한 모습이 좋았던 가수 방실이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늘 티 없이 가림 없이 털털하게 잘 웃던 그녀가 병마로 넘어가고 우리들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간간이 들리는 소식은 투병 중이라는데 예전 소식에 의하면 친한 오빠로 불리는 송대관 씨 집의 방 한 칸을 완전히 차지하고 얹혀 살다시피 한다는 이야기도 들렸었는데요. 병마가 덮치기 전 친하게 지냈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그렇게 전하는 걸로 보입니다. 얼마 전 방송된 스타다큐 마이웨이에서는 방실이의 전 매니저이자 친동생인 방화섭 씨가 병원 근처에서 동태찌개 식당을 운영하며 누나의 간호를 하고 있는 모습이 방영됐었죠. 방실이를 만난 동생은 부모님의 산소를 찍은 사진을 보여줬고 방실이는 한 번도 산소를 가본 적이 없다며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눈물을 흘렸는데요. 방화섭은 누나는 한 번도 아버지 산소도 못 왔다. 아버지는 아들들보다 누나를 의지하셨다. 누나가 집안의 버팀목이 되어줬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결혼도 안 했고 집안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연예계 생활을 했다. 아버지가 어디만 가면 방실이 아버지라고 하시고 다니셨다. 네 덕분에 아주 행복하게 산다고 하셨었다고 아버지 생각에 잠겼죠. 부모님이 아무런 병도 앓지 않고 돌아가셨다며 그 잔병을 누나가 다 가져간 게 아닌가 싶다. 저 병이 완치되지 않는 병이라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누나가 제 앞에서 가는 게 그래서 내가 누나를 다 정리하고 떠나는 게 제일 좋은 거다. 아픈 건 대신 해줄 수가 없더라고 말해 시청자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방실이는 동생에게 부모님 임종을 못 지켰다. 돌아가시는 것도 못 봤으니까.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거짓말인 줄 알았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는데요. 이어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저는 불효녀다. 더 오래 살 수 있었는데 저 때문에 놀라서 더 빨리 돌아가신 것 같다. 그렇게 돌아가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제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 답답하다고 덧붙여 동생을 가슴 아프게 했었죠. 방실이는 강화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인 1982년에 미팔군 부대에서 처음으로 활동을 시작하는데 화려한 율동과 특유의 시원스러운 가창력을 무기로 방실이와 두 여자, 글래머걸스 등 여러 그룹을 결성하며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본격적으로 가수로 활동한 시기는 1986년 박진숙, 양정희와 함께 국내 유일 여성 트리오 서울 시스터즈를 결성하면서부터인데요. 원래는 방실이 혼자 솔로로 데뷔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도 가수가 노래만 잘한다고 뜨는 게 아니었죠. 그리 예쁜 얼굴도 아닌데다 몸매까지 펑퍼짐하니 음반 기획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밤무대에서 활동하던 댄서 둘을 붙여 팀을 이루어 데뷔시키니 그것이 서울시스터즈였죠. 조금 심하게 말하면 방실이와 언니들 확실히 셋이 같이 부르고는 있지만 정작 들리는 것은 방실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무대에서도 육중한 몸으로 곧잘 안무를 따라추는 방실이의 존재감은 상당한 것이었는데요. 당시도 다른 두 멤버가 있기나 한지 모를 정도로 방실이밖에 보이지 않았었죠. 거의 방실이 혼자만의 팀이라 할 정도로 방실이가 전부였고 나머지 둘은 말 그대로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는 들러리였죠. 방실이, 박정숙, 양정희 세 명의 여성이 결성한 서울시스터즈의 데뷔 음반 타이틀곡 처차가 히트를 칩니다. 방실이는 165cm 이상의 큰 키, 육감적인 몸매와 율동을 선보인 이들은 젊은 층보다는 중장년층에게 인기를 얻었는데요. 당시 리더였던 방실이는 1집 트로트곡 처차를 발표하고 공식적인 무대에 데뷔하는데 타이틀곡 처차는 신나는 리듬과 함께 시원한 가창력이 돋보이는 노래로 이 노래를 계기로 데뷔 초부터 남성 팬들을 사로잡으며 일약 스타덤에 올라 정상급 가수로 등극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발표한 3집 청춘열차도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면서 당시 젊은 세대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하죠. 걸그룹 전성시대였던 1960년대와 1970년대를 지나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걸그룹 계보를 이을 이렇다 할 스타 걸그룹이 드물던 당시 대중적인 파급력을 지닌 서울시스터즈의 등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1986년 서울시스터즈가 처음 방송에 모습을 나타낸 후 이듬해 소방차가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인적 구성이 비슷했는데요. 무게가 믿는 가운데 멤버와 미끈하게 빠진 나머지의 차이였죠. 방시리가 소방차의 정원관이라면 나머지 멤버인 김영태와 이상헌은 나름 존재감이 있었죠. 반면 서울시스터즈는 처음부터 방시리 혼자여서 피규어가 되진 않았습니다. 몇 년 뒤 같은 팀원이던 박진숙, 양정희가 결혼 때문에 활동을 중단하자 서울시스터즈는 공식 해체되었고 방시리는 데뷔 4년 만인 1990년에 솔로로 전향하였죠. 중장년층을 겨냥한 방시리의 솔로 데뷔곡이자 방시리의 1집 앨범의 타이틀곡 서울탱고는 탱고 리듬으로 된 가요였다는 점과 그룹 활동 때 갈고 닦은 그녀의 풍부한 가창력을 바탕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요. 확실히 방시리의 목소리는 도회적인 우울함에 어울리는 소울이 있는데요. 이 곡은 낯선 곳을 떠도는 나그네의 쓸쓸한 넋두리를 부질없는 세상사에 연관지어 관조하듯 표현해 특히 중장년층과 기성세대의 폭넓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1992년 2집 앨범 여자의 마음도 유행하여 다시 스타덤에 오르게 되죠. 결혼은 1994년도에 사업가로 알려진 남편 김영국 씨와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나중에 알려진 사실은 당시 소속사를 옮기려는 방시리를 잡으려고 소속사에서 가짜 결혼서를 흘린 건데요. 방시리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진짜 결혼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일본인 야마키 도시히로라고 하네요. 방시리가 말하길 당시 과거 소속사 사장님은 저에게 그만큼 무섭고 어려운 존재였어요. 감히 맞설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하지만 나중에는 어떤 오기 같은 것이 생겼어요. 좋아, 난 당신 뜻대로 결혼하고도 가수로 잘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겠어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라고 생각한 거죠. 방시리는 당시 그 일본인 남편과 괌으로 신혼여행도 같이 갔다고 합니다. 마침 일본인 남편은 미국에 세미나가 있어서 괌에서 바로 떠났고 그 다음날 도착한 조갑경 홍서범 부부와 같이 돌아다녔다고 하는데요. 세월이 흐른 다음에 방시리는 가짜 결혼을 털어놓으려고 과거 소속사 사장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분도 알아야지 않나라는 생각에서였다고 하죠. 그런데 나흘 뒤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방시리는 한참 동안을 울었답니다. 내가 당신을 아직 용서도 못했는데 이렇게 떠나면 어떻게 하냐라고 울고 또 울었다고 하는데요. 방시리 인생이 그리 쉽지가 않네요. 이후 방시리는 이혼을 하고 혼자 살게 되는데 처음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또한 방시리는 전 남편과 같이 살지도 않았었다고 하죠. 방시리는 원래 독신주의자라고 하는데요. 방시리의 집은 3남매인데 다른 집 8남매, 9남매 집을 가보면 부모들은 무척 바쁘고 아이들은 또 가난에 찌들어서 무척 불행해 보여서 중학교 때부터 나중에 어른이 되어도 결혼하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1997년 은퇴를 했었던 방시리는 그 후 2000년에 복귀해서 2002년 11월에 발표한 트로트 뭐야 뭐야로 또 한 번 많은 사랑을 받으며 성인가요 분야에서 상위권을 석권하게 되는데요. 몇 년 동안 많은 인기를 누리던 방시리는 2007년도에 갑작스런 뇌경색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당시 과로와 몸살 증세로 인한 뇌경색으로 주위를 안타깝게 하였고 현재까지 연예계 복귀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뇌경색 후유증으로 전신마비까지 오면서 발음도 잘 안되고 시력도 잘 보이지 않았지만 꾸준한 재활치료를 통해서 지금은 건강이 좋아지며 많이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방송된 특종세상 스타멘터리에서는 송대관이 뇌졸중 투병 중인 가수 방시리와 만나는 반가운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송대관은 지난 2007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요양원에서 지내는 방시리를 만나러 갔습니다.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면회실에 나타난 방시리를 본 송대관은 반갑게 포옹하며 인사를 나눴죠. 송대관은 지난번보다 건강 상태가 지금이 훨씬 더 양호해 보인다며 안도했고 방시리는 갑자기 좀 좋아졌다가 또 한 서너 달 안 좋을 때도 있다. 이번이 병을 앓은 지 15년이 되다 보니까 근육이 빨리빨리 안 살아나는 것 같다며 물리치료 선생님이 계셔 매일 같이 운동한다.
그전에는 누워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80%는 앉아 있다고 호전된 건강 상태를 전했습니다. 이날 송 대관은 방시리를 위해 스카프를 선물해 훈훈함을 자아냈는데요. 방시리는 과거 송 대관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잊어버린 것도 많은데 기억하는 것도 있다며 즐거워했습니다. 몇 년 전보다 방시리의 건강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아직까지 투병 중인 방시리 하루빨리 호전되어 다시 대중들 앞에 서는 모습을 빨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 해행. 구독, 좋아요.